2021 제11회 새천년 경남 가요제 본선, 오늘 이 본선의 축하 무대를 함께할 가수를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요즘 뭐 송영강 가수 하면은 뭐 전국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. 요즘 뭐 살다 보니 이 노래를 데뷔로 전국적인 선풍적인 인기 머리를 얻는 트로트계 아이돌 하면은 이 가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살다 보니 주인공입니다. 송영광! 자, 반갑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자, 박수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좀 건강하시죠. 지금 박수를 쳐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만 쳐주신 것 같아. 그래도 지금 박수 안 주신 분이 제 눈에 몇 명이 딱 띄었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송영광입니다.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송영광이가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이름 그대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앞에 영광 인사를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. 오늘 제 11회인 것 같아요. 우리 연도가 11년도인데 11회 때 딱 어떻게 송영광이 가수를 딱 초대를 해주셨어요. 이름이 영광이니까 영광인 그대로 우리 새천년 경남 가요제가 정말 앞으로 큰 영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멋지고 미인이신 우리 한 분님 지부장님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저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인연의 끈으로 정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
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만남의 인연은 소중하니까요. 저도 항상 제 가슴속에 기억 속에 남으면서 가수 생활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제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허라는 노래 있습니다.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함께 가겠습니다. 예예. 저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 어디